태산건축자재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대표입니다. 자, 저희가 이제 구독자 만 명이 달성됐습니다. 이렇게 많이 구독자가 늘어날 거라고는 생각지도 못했고, 중간중간에 응원의 메시지를 주시는 분들도 되게 많았어요. 제품 영상도 많이 찍고 시공 영상도 많이 찍고 해서 사실 고생도 좀 많이 했고요. 처음에는 이 카메라 앞에 보는 게, 저는 일반인이잖아요. 그래서 되게 그런 부분이 어려웠고, 작년 1월에 시작을 했는데 과연 괜찮을까, 이제 이게 좋을까, 근데 그런 생각은 있었어요. 아, 이 영상을 보고 분명히 도움이 되시는 분들이 있을 것이다. 왜 그러냐면 저도 이제 인테리어도 하고 타일 시공도 해봤지만 보면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이제 옥상 방수 뭐 이런 것도 제가 일을 하면서 아무리 영상을 찾아도 제가 원하는 영상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 영상을 내가 만들어야겠다, 이제 이런 생각도 있었는데, 아침 직원들도 유튜브를 한번 찍으면 좋을 것 같다, 그렇게 해서 그 영상을 좀 만들고자 했었고, 그리고 좋은 제품이 나왔는데 뭐 건설사나 인테리어 회사나 그리고 시공자분들이, 심지어 이제 매장에서 대형 타일, 박판 타일 이런 거 나오는 시점에서도 여전히 과거의 재료들을 이제 사용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건 아닌데, 그래서 이 제품을 알려야겠다, 이제 해서 굉장히 많이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셀프 인테리어 하시는 분들한테도 도움이 되겠더라고요. 저도 뭐 기술이 뛰어나서 뭘 하는 게 아니고, 그리고 손재주가 좋아서 뭘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냥 방법만 알면 시간이 많이 걸리고 어려울 뿐이지 다 할 수가 있겠더라고요. 이케아에서 가구 주문해서 조립할 때 보면 처음에는 더디지만 나중에는 알 수 있잖아요. 뭐 그런 것처럼 인테리어 공사하는 것도 방법만 알면 가능하겠다. 우리 가구 사용 설명서 보면 다 나와 있잖아요. 그렇게 좀 만들고 싶었어요. 그래서 과정 속에서 지금 확인을 했고, 그리고 도움이 많이 되는 거를 또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어떤 제품이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또 그 제품에 대해서 또 호응도가 또 좋았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이 보람을 느끼고 거기에 따른 책임이 또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나은 이제 정확한 정보를 제공을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맞게 잘 설명을 하고 사용 설명서가 되었으면 하거든요. 그리고 제가 굉장히 깊이 있게 다루는 것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 정도면 충분히 이제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도움이 많이 되게끔 이제는 앞으로 더 책임이 더 따르기 때문에 보다 나은 이제 컨텐츠를 이제 만들려고 노력을 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좋은 영상 보여드리도록 노력할 거고요. 그리고 이제 애청자분들이 많이 생기셨어요. 그게 너무나 기쁘고, 그분들을 위해서 좀 더 책임이 느껴지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1만 명 구독 선물을 좀 드려야겠죠. 이제 그냥 다 드릴 수는 없고, 댓글에 이제 하고 싶으신 말씀이나 아니면 어떤 컨텐츠를 해줬으면 좋겠다, 이제 이런 것들을 남겨주시면은 7월 22일 이제 금요일 오후 3시까지 댓글에 한해서 10분을 이제 선정을 해서, 자, 이제 기프트권, 이제 스타벅스 기프트권하고, 그 다음에 이제 파워건, 이거는 이제 일반 가정에서도 하나씩 두면 충분히 쓸 수 있거든요. 뭐 크랙 보수나 뭐 실리콘 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둘 중에 하나를 고르시면 선택을 할 수 있게 할 거예요. 그래서 10분을 선정해서 저희가 댓글로 그분들한테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참신한 아이디어나 응원의 말씀 해주시면은 그 중에서 저희가 이제 선정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앞으로도 제가 책임이 따른다고 하잖아요. 저는 시공 전문가 분들하고 제조회사 기술연구소 직원분들하고 소통을 좀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분들하고 좋은 제품들을 같이 공유하고, 또 상황에 따라서 변수들이 있잖아요. 변수를 어떻게 하면 좋은 결과물이 나올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도 많이 하고 소통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노력을 해서 지식을 더 쌓고 많이 배우고, 그리고 경험을 더 해서 초심을 잃지 않는 좋은 영상 앞으로도 계속 만들어 가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구독자 만 명 달성 이벤트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또 행복한 하루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